Hello everyone, welcome to Social. Today I will react to a Dreamcatcher video called First Impressions of Each Other. So let's go. 4, 3, 2, 1, go. 지효 언니는 되게 잘 챙겨줬어. 아 맞아. 항상 웃으면서. 맞아, 리더. 인사. 맞아, 엄청 잘 챙겨줬어. 지효 언니는 되게 친절하고 계단에서 처음으로 만났어요. 계단에서. I actually don't know how to met. 네. 제가 저 그 체리 셔츠 입었어요. 근데 지효 언니가 저 사고 싶다. 아 언니가 사고 싶은 티셔츠. 맞아 맞아. 지효 언니가 뭐 춤출 때 되게 동작을 되게 우아하게 보여요. 맞아. 예뻐요. 약간 맞아. 지효 언니를 제일 먼저 봤죠. 지효 언니를 처음 봤을 때 와, 강아지인가? 진짜. 언니 민낯이 진짜 귀엽거든요. 아시죠? 제가 처음 봤을 때 낯을 가리니까. 심지어 제가 그때 막내였거든요. 원래 언니가 막내였다가 이제 막내를 맞아. 휴게실이 있어. 그 홀 바로 직전에 휴게실인데 거기 앉아서 기억하고 있는데 지효 언니가 여기가 문이에요. 지효 언니 이렇게 나가지고 내가? 아니 언니가 안녕 어 저 언니 되게 귀엽다 했어. 지효 언니가 안녕 이렇게 하자. 문이 이렇게 있었어. 딱 내면 안녕 이렇게 인사하길래 아핫 햇살 미소. 저는 소원이를 오디션 가게 봤는데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예요. 제가 그때 풍차 돌리기 춤 같은 게 있었는데 너무 잘했어요. 살면서 그냥 진짜 이렇게 춤 잘 추는 사람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소원이는 멋있어요. 약간 차가워 보여야 해야 되나? 근데 친해지면 엄청 밝아지고 수아 언니는 머리가 거의 뭐 골반까지 왔어요. 까마색 앞머리도 없고 새하얗거든요. 언니가 지금보다 하얗어요. 연습생 때 처음 봤을 때 새하얀 사람이 제 까만색 머리를 이제 골반까지 이렇게 딱 생머리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언니도 낯을 가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낯가림이 좀 심했고 좀 시간이 지나서 친해졌어요. 서로 낯가리는 사람끼리 있어요. Interesting. 좀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 근데 수아언니랑 친해지니까 혹시 또 다른 난가 싶을 정도로 잘 맞아서 소울메이트죠. 지효 언니의 첫인상을 얘기하자면 그 회사에 스텝 언니가 있었는데 애들이 아직 좀 부족하다 지금 연습 중이니까 가만 해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신영이 분명히 아직 미약하다고 했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놀란 적이 있었어요. 大家应该不知道，我没有说过，因为我当时觉得她长得好可爱，好漂亮，然后唱歌也好听。然后见到她，我当时觉得有点小激动，我是在办公室见到她的嘛。然后她就跟我打招呼，她就那种挥挥手跟我打招呼，我觉得很可爱。然后现在觉得非常的 舞台上 She's too faster in her main leg. 나도 되게 귀엽다 생각했었어. 진짜 약간 앞머리 이렇게 있고 되게 눈 동글동글해가지고 약간 진짜 이런 표정이 있어. 네? 귀여운 표정이야. 동희 첫인상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을 제대로 못 봤는데 키가 생각보다 컸어요. 그리고 중국인 멤버라고 들었는데 아니 우리 회사 직원 어떤 한 분이랑 한국말로 대화를 겁나게 유창하게 하고 있는 거야. 뭐지? 중국인 멤버가 아니고 그냥 다른 그냥 새로운 연습생인가? 아니면 그냥 새로운 직원인가? 근데 이 생각이 들었고 동희가 직원분인 줄 알았어요. 저희 직원분과 항상 다니면서 되게 낯설어하고 인사도 잘 안 했었던 건 기억이 나거든요. 굉장히 시크하고 네, 알고 봤더니 저희 멤버라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일단 와 다리가 2m인 줄 알았고 솔직히 외국인인데 잘 적응을 해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예뻐 보였어요. 그리고 동언니가 되게 시크해 보였어요. 모자 딱 쓰고 안녕하세요 저희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하는데 되게 아니야 부끄러워 그래. 아 부끄러워. 진짜 시크해 보였어. 그러니까 저보다 언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언니라고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언니인데 되게 무서운 언니인 줄 알았어. 얼굴 못 봤어. 진짜 아니 그때 중국 사람이 왔대. 그래서 아, 내가 그때 한참 막 중국어를 배웠으니까 맞아. 아 이제 막 친해져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중국 사람이
안 보여. 그리고 맨날 모자 쓰고 있어가지고 눈을 마주치고 싶은데. 맞아. Sorry. 유한이는 일단 선생님 Sorry. 눈치 굉장히 많이 가릴 것 같았어요. 맞아. 앞머리도 딱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조용히 막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맞아요. 아, 저 친구는 낯을 많이 가리는구나. 어, 맞아. 17살 때 유한이를 처음 봤는데요. 교복을 입고 왔어요, 회사에. 아, 맞아요. 아, uniform. 진짜 여기까지. I'm guessing they mean school uniform.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넥타이까지 다 챙겨가서는 가방 메고 안녕하세요 하는데 안녕하세요. 기억이 안 나네. 아, 말수도 적고 그래서 약간 친해지기 어려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내보니까 오. 성격을 알아갈수록 양파 같은 아이구나. I like it. Onion. 말이 많이 없었어요. 소극적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와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는 친구였나? Sometimes it takes some EBS need more time. 그리고 유연이는 before they really open up with people. 섬세하게 막 노래 딱 하고 들어가는데 이제 그래 수고했어 그러면. 유연이는 그 금발이었나? 가까이 볼 수 없으니까 그때 한번 가까이 봤는데 엄청 이쁘더라고요. 얼굴도 작고 엄청 그냥 되게 말랐어요. 저는 다미를 저희가 연습이 끝나고 집에 퇴근하러 가는데 다미가 그때 망토 입었었죠. 그냥 포니티라고 맞아 눈 보이게 이렇게 긴 게 빼가지고 진짜 굉장히 okay. 특이한 거였어요. 인트레스트. 그래서 그때 첫 미팅이어가지고 네, 샵을 갔다 왔어요. 오 진짜 그 나이에 네. 근데 약간 대박이다. 부잣집 딸이 엔터고에 온 느낌? 오 약간 망토 치고요. 다미 첫인상은 항상 얘기했듯이 다미는 시크해 보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단발하고 더 시크해졌잖아요. 이 정도의 시크함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동갑이 다미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쟤랑 친해져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번호를 물어보고 이제 카톡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카톡에서는 다미가 되게 다정다정해요. 근데 이제 카톡을 막 이제 한 거 다음날 이제 다미한테 말을 이제 걸어봤어요. 근데 카톡이랑 전혀 다르게 되게 시크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직원 언니도 다미는 그때 제가 연습 되게 힘들었나 봐요. 다미가 아, this was interesting. Learning things I never knew. 다미는 그때 첫인상이 딱 그거였어요. 제가 다미한테 자기들끼리 이제 배워왔었던 안무를 이제 저는 또 급하게 또 따로 잡아야 되니까 다미한테 안무를 배웠는데 다미는 뭐지? 이 언니 뭐지? 하는 그 표정이 살짝 저에게 첫인상으로 내리막혔어요. 이제 유빈이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이 이만한 거예요. 진짜 얼굴이 이만했어. 다미를 보고서 혼혈인가? 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보게 됐죠. 근데 다미가 처음 왔을 때 그때 지우 언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의 원년이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이어서 그때 계시던 PD님이 저한테 회사 소개를 맡겼어요. 그래서 따라와 이래가지고 여기는 이렇게고 여기 쓰면 돼 이래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다미가 저를 좀 차가운 사람으로 첫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지우 언니도 시연이가? 시연이 처음 봤을 때 진짜 귀여운데? 다현이를 처음 봤을 때 진짜 Here we go. 진짜 그때 안녕하세요. 진짜 이랬어. 원래 인사 잘하면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She knew right away. 이 친구는 그 소위 말하는 과즙상이다. 그래서 제가 가연이한테 그런 아프리카 살구 그런 아프리카 줬던 거였고. 가연이가 약간 되게 귀엽고 교복 입고 그런 학생이었어요. 웃을 때도 너무 예쁘고 네 이런 첫인상이었어요. 가연이는 먼저 못 다가왔었어요. 맨날 수줍어 하면서 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만 하고 쑥쑥 지나가고 얼굴을 확인할 새가 없었어요. 딱 이제 그 마침 제 생일 다가와가지고 가연이가 립스틱 사가지고 아, 언니 생일 축하해 하고 축하하고 그치 지금이랑 정말 다르지. 오, 오 야. Now she's different. I love that. You know what? That kind of reminds me of Sohyun from Girls' Generation. She was also a bit like that. While now she's the magnet on top.
So it's so funny to see the youngest ones in the K-pop groups, because sometimes they are, you sometimes think, wait a minute, isn't that the oldest one? Huh. Like Hyun, she has a quite mature look to her. So I actually thought she was one of the oldest in A-Pink at first. But yeah, like I said, I gotta react more videos from Insomnixi. I'm not entirely sure how to pronounce it, but I think a lot of Dreamcatcher fans would know the one I'm talking about. Anyway, I hope you enjoy my reaction to it, and as always, please hit that like button, please comment on the fan, please subscribe, and have a great day. See you soon.